저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뵙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태봉합창단 지휘자 정중순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16회 태봉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작년 12월에 기획되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하게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스럽게 이 꽃피는 4월 좋은 날씨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들이 인터넷으로 보시게 되겠는데요. 그러나 오늘 또 특별하게 우리 군수님께서 왕래해 주셔서 군신을 모시고 우리 태백합창단의 미래와 그리고 또 격려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군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 이현종입니다. 오늘 16번째를 맞이하는 태봉 합창단 연주회가 발표회라고 해야 되나요? 발표를 보게 됐는데 그동안 우리 철원군의 문화발전의 버팀목으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목소리 또 행복의 전도사로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듦 속에서도 그동안 갈고 닦은 그 아름다운 목소리들을 우리 많은 국민들이 듣고서 즐겨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많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 태봉 합창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태봉 합창단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자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큰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진행을 좀 맡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곡선명과 그리고 출연진 소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진은 철원의 자랑, 태봉합창단, 그리고 전국적으로 실력 있는 구민상 퀄텟, 재즈 밴드죠. 그리고 우리 철원의 전문의로 구성된 댄스팀 티키타카로 알찬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다섯 곡의 합창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두곡 먼저 설명드리고 나머지 세곡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곡은 별 헤는 밤. 윤동주 시인의 시에다가 민유린 선생님이 곡을 붙인 곡입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중에서 사망한 돌아가신 윤동주의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중에서 별 헤는 밤. 조국을 노래하고 어머니를 노래하고 그리고 추억을 노래하고 그래서 별은 아마 그가 생각하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조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향이란 곡입니다. 고향, 고양이가 아니라 고향. 예. 이 곡은 그야말로 어린 시절 살았던 바닷가 그리고 어린 시절 느꼈던 그런 바람, 그 추억을 찾아가고 싶다는 그런 노래예요. 자, 이곡한 곡은 정말 아름다운 곡이고 한 곡은 약간 신나는 곡입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곡을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곡은요, 영화 음악과 우리나라 가요 두 곡을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영화 대부에 나오는 주제곡이죠. 따라라라라, 예. 대부, 예.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근데 제목은 부드러운 목소리. 예. 마피아 대부가 부드럽게 부를 때 얼마나, 예. 살이 떨릴까요? 그 다음에 깊은 밤을 날아서 이문세 씨의 아름다운 곡이죠. 기분 좋고 아주 발랄한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록수 김민기 글과 곡인데요. 넓고 아주 풍부한 음폭과 그리고 단아한 리듬, 아주 스케일이 큰 곡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꼭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코로나19 승리할 거고. 우리 철원군 승리할 거고, 우리 대한민국 승리할 겁니다. 들어보시죠.
Thank you.
네, 여러분 어떻게 다섯 곡의 태봉 합창단의 합창곡들 잘 들으셨나요? 아름다움도 있고 의미 있는 곡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특별한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아, 구민상 콰르텟 재즈 밴드 분들이신데요. 아, 구민상 그 색소니스트께서 리더로서 2006년부터 재즈와 스윙 그리고 클래식 그리고 크로스오버까지 아주 여러 장르의 공연과 연주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실력 있으신 분들이고 들어보시면 알겠죠. 앞으로도 지속적인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레퍼토리로 여러분들을 즐겁고 감동의 무대로 선사해 드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구민상 콰르텟 세 곡의 연주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사랑의 테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스터데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써니, 이세 곡을 구민상 콰르텟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민상 콰르텟입니다.
네, 아주 기가 막힌 연주. 여러분 어땠어요? 기가 막혔죠? 네, 대단합니다. 이분도 그냥 넘어갔어.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어요. 색소니스트 구민산 선생님, 그다음에 피아니스트 오하니 선생님, 그리고 베이시스트 이상진 선생님, 그리고 드러머 이광영 선생님이에요. 예, 너무 멋있다. 정말 멋있고요. 아주 훌륭한 연주에 저 감명받았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태봉 합창단과 우리 구민상 콸텟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 정말 특별해요. 왜냐하면 합창을 하시던 분들이 율동을 하고 쉽게 말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Fly Me to the Moon, Cabaret, 그리고 우리 한국인 잠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이세 곡을 우리 구민상 콸텟과 함께 같이 연주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잘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올라요, 올라요, 집에 나도.
있는지 모르죠. 밑에서 보니까 야 이렇게 너무 잘하셨어요. 연습보다 100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가세요. 네. 아 잠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안무를 우리 서울에서부터 오셔서 지도해 주신 선생님을 소개해 드려야 돼요. 네. 김나연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세요. 네, 구미석 할 때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나 취해가지고 제가 이 무용에 제가 우리 김나연 선생님 소개시켜드린다 순서를 살짝 네, 잊어버렸네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철원 출신의 최고의 기량을 가진 댄스 팀입니다. 이름하여 티키타카. 철원 거리에서 주최하는 많은 행사에 참여해서 그들의 솜씨를 뽐내기도 했고요. 또 미래를 위해서 현재 백석예술대학교에 진학해가지고요. 스트립 댄스, 그리고 또 댄스 코레오그래피아의 안무가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아마 실용음악 쪽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면모를 나타내는 학교죠.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열정 그리고 또 미래를 이렇게 불사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아름답고 참 뭐라 그럴까 숭고하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분의 그런 안무를 보고 우리도 역시 더 같이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티키타카.
put this song. Put this song on. Let me tell you what it is. Put away the kids. Time to get it up. Get a cup. Fill it up. Feeling on a booty. Touching on a butt. Time to get it back to the crib. Beat it up. We've been spending time. Wanna make you mine. Put this song, put this song. I'm gonna make love. Oh, this right is a penny drop. My penny drop in love song.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이었죠? 네, 훌륭합니다. 그리고 나날이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흐뭇하고요. 이제 두 곡 우리 태봉 합창단이 여러분들 들려드리면 제16회 정기연주회는 마감이 됩니다. 두 곡은요, 아름다운 나라는 곡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되는 찐이야. 예, 이 노래를 두 곡 들려드릴 텐데요. 아름다운 노래는 아름다운 나라는
누구에 의하면 아마 애국가 다음으로 가장 한국을 잘 표현한 노래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강산과 우리의 정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가 되겠고요. 뭐 찐이야는 뭐 여러분들 뭐 말이 필요 없죠. 예, 그래서 두곡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를 지며
네, 끝났는데 왜안 들어가냐고요? 한곡더 하려고요. 예, 이왕 왔으니까 한곡더 듣고 가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한 곡만 듣고 오늘 연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게다 많은데,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물론 많겠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공통적으로 아마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부모님과 자녀들, 이웃과 친구들, 나라 그리고 전 세계 온 우주가 사랑으로 뭉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요. 같이 부르시죠. 감사합니다. 제16회 태봉 합창단 정기 연재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